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다리에 힘주고 정말 은하의 힘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은하 엄마니까,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니까. 지금도 은하가 살아오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저 0.1초도 안 망설여요.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 은하가 바닷속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. 이 고민형은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이 이만큼 사갖고 오셨어요. 처음 뵙는 선생님이었는데 아홉 명의 인형을 사갖고 오시고 요 안에 이렇게 사탕이 있어요. 사탕이 있어서 여기는 선생님들 두 분, 여기는 학생 네 명, 요 머리 쓴 아이는 갖다 혁규예요. 혁규 아이라고 꼬맹이. 그다음에 요거는 혁규 아빠, 요거는 이형수님. 요렇게 구분을 해서 한 군데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요렇게 해놨고요.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. 이렇게 배 위에다 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고요. 요거는 갖다 조도에 학생들이 하나하나를 접어갖고서 2주기 때 만들어갖고서 일로 다 보내준 거예요. 세월호가 인양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.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배가 인양이 되면은 갖다 이거는 갖다 기억 저장소로 다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요거에 있는 요거는 갖다 사실은 뭐냐면 광화문에 있었던 그 앞에 미수습자 9명 거예요. 9명 건데 저희가 요번에 내려오면서 이거를 갖다 갖고 왔죠. 갖고 와서 배 앞에다 세워놨고요. 세월호가 지금 이제 천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4월 16일에 그냥 멈춰져 있는 엄마, 그날 내려왔던 모습으로 다 그냥 멈춰져 있는 엄마. 제가 다윤이 엄마한테 요번에 어머니 며칠 된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틀? 3일? 일주일 안된것 같아요, 사고 난 지.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갖다 사실은 찾아야지, 아이를 데려와야지.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304명의 가족들이,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다 내려왔듯이 아직도 아이를 찾고 싶고 가족을 찾고 싶은 9명이 지금도 팽목에서 가족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냥 딸은 나의 다른 평생 친구?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세월호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은하한테 어떤 삶을 바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나는 우리 은하가 남자친구도 사귀었으면 좋겠고,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고, 지 인생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, 항상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은하가 엄마한테 바라는 건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, 엄마가 웃는 거. 내가 참 가슴으로도 너무나 아프고 어이가 없지만, 엄마가 혹시나 쓰러질까 봐, 엄마가 아플까 봐
엄마가 주저앉을까 봐 우리 은하가 엄마 뒤에서 엄마 그치 나 찾아줄 거지 엄마 힘낼 거지 엄마 나 데려가 줄 거지 그러고 있어서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다리에 힘 주고 정말 은하의 힘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은하 엄마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니까 지금도 은하가 살아오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저 0.1초도 안 망설여요.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 은하가 바닷속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은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겁니다. 현장으로 기운을 보내주세요. 우리 은하 데리고 갈 수 있게 다윤이, 현철이, 영인이, 양승진 선생님, 고창석 선생님, 권재근님, 동생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줬던 7살짜리 혁규, 이영수님, 우리가 혁규보다 난 어른, 사람의 현실 되잖아요. 정말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. 9명의 미수습자가 유가족이 될 수 있게끔 실종자도 한 명도 나오지 않게끔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